네, 안녕하세요. 펌프웨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 폼서브미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전에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스트링이라는 스트링 02.php 저하고 실습을 따라셨다면은 이런 코드를 한번 짠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뭐 간단했었죠. 네임이라는 변수값하고 그 다음에 표라는 폰이라는 이 변수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단단하게 출력하는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 틀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요. 이제 다른 곳에서 받아서 이제 여기다가 출력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웹페이지의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우리가 요것을 이제 그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본적인 우리가 HTML 구조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나를 어떻게 이제 저장을 하냐. post01.ph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는 php post 입력 요 페이지를 post test 페이지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코딩을 하면 좋은데요. 처음 이제 폼을 다루는 페이지다 보니까 같이 코딩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한다고 어떤 입력 값들을 받을 때는 이제 폼이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PHP, PHP 확장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건 HTML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코딩이기 때문에 HTML로 입력받는 것은 HTML로 해두셔도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PHP로 다 통일을 시키는 것이고요. PHP 같은 경우는 이제 메소드를 우리가 뭘로 설정할 거냐면요. 나중에 이제 get하고 post에 대한 차이들을 좀 설명할 건데, 지금은 post라는 데이터를 보내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액션은 우선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이란 것은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고 난 뒤에 보통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전달된 그 페이지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따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다가는 저희가 input이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 어떤 것을 입력받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input type은 text로 이렇게 지정을 할 것이고요. name은 name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입력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칸 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는 똑같이 할 것이고, 여기다 이제 폰, p-h-o-n-e 이렇게 폰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죠. 네, 이름 입력, 그 다음에 여기는 전화번호 입력, 이렇게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는 input, 그 다음에 type은 submit라고 하시면 됩니다. submit는 우리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버튼에 대한 입력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액션이라는 곳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value는 버튼 확인, 뭐 이렇게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name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달되는 값,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전달될 때 그 파라미터 값의 이런 name인 것이고요. value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보여주는 값입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롬으로 페이지로 들어가서 localhost, 그 다음에 post01.php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요 코드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value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확인인 겁니다. 확인. 이 확인이 여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value를 지정을 시키면은 여기 뒤에 이제 value가 찍히겠죠. 그래서 이 name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이따 입력을 할 거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010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전달되는 값, 파라미터 값들이 바로 이 nam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ame하고 폰으로 전달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아까 저희가 이전에 입력을 했던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어디다가 이제 저장할 것이냐, result.php, post01_result.php 코드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닫아 주시고요. 그래서 요 두 개죠. 요 두 개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입력한 것을 post01result.php 그 php로 전달할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여기는 완성한 겁니다. 이 포스트 값은 완성을 했고요. 즉시 여기다가 이제 뭔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입력을 해서 확인 누르면은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함하고 전화번호,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아직은 반영이 안 됐죠. 이 전달된 값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쳐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입력했던 것들은 이 안에 것을 이제 고쳐야겠죠.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HP 포스트 결과값, 결과 페이지 이렇게 타이틀을 수정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달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달러 언더바 그 다음 이제 포스트 값입니다. 우리가 get으로 받을 때, get 메소드로 받을 때 get으로 받는 거고요. 포스트 메소드는 포스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네임, 앞에서 네임이라는 것은 요 네임이죠. 요 네임에 대한 네임 값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포스트 언더바 포스트. 그 다음 여기는 phone.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런 포스트 페이지를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조금 헷갈리죠. 네, 조금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받은 거. 그래서 네임이라고 받은 것은 우리가 기존 페이지에서 전달을 받아서 여기에 전달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네임이란 값을 여기에서 이제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111, 그 다음에 뭐 1111 이렇게 작성해서 확인하시면은 이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바뀌었죠? 그래서 자, 조정원. 그 다음에 010, 예, 000, 0000. 예, 이렇게 입력을 받으시면은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한 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값을 받은 것을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저장을 하겠죠. 예, 값을 받은 거, 이 값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미리 저장을 하고 이 값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야만이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 회원가입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get하고 이제 post라는 것을 메소드, 여러 가지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값을 전달되는데 이렇게 입력되는 값들, 이게 post라는 값은 이제 우리가 값을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보낸다라는 post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나 그런 거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제어문이나 반문문,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요 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